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팔라딘. 아, 팅버그 새끼들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개교 제가 걸게요. 와, 우리 시아님 우리 또 119개. 아이고, 전화 오셨습니까? 전화. 아, 우리 시아님 우리 119개 또 감사합니다. 아, 몇 개 주시는 거야. 아, 우리 시아님 우리 119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아님 우리 너무 고마워요. 우리 철구 전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시아님 우리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전화. 우리 시아님 우리 119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시아님 방에 선물 감사하고요. 돈 남은 거 대기요. 패스킬 사야 돼요. 시아님 우리 뱁설 1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아님 우리 뱁설 17개 감사드리고요. 헐, 뭐야. 시아님 18개. 아니, 시아님 오늘 몇 개 주시는 거야. 미치겠네. 시아님 19개. 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새로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예. 여러분, 저 이거 육성 준비하는데 한 20만원 들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팔라딘 육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이거 획기적인 팔라딘 육성을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졸라 센. 예, 졸라 센 팔라딘 육성.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 해방의 열쇠를 일단 좀 받아주고요. 예, 무기 해방의 열쇠,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좀 받아줄게요. 액세서리 좋습니다. 예. 캐시가 좀 많은데 여러분들. 자, 새로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팔라딘이 진짜 그렇게 좋아졌다며? 맞아요? 나는 팔라딘 처음 해봐. 근데 존나 좋아졌다는 소문이 있어. 맞지? 어, 되게 가팔라딘이 됐대. 가시래 진짜. 신이래 신. 팔라딘이 그렇게 좋았대. 카벨룸을 가지고 논대 그냥. 장발 잘바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풀템이 아니어도 가지고 논대. 존나 좋아졌대. 밸런스 붕괴래 완전.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저렇게 캐시효과 더 해야 돼요? 아, 숄더 방어 구했냐? 아, 방어 구했어? 시아님 우리 2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시아님 우리 또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시아님 우리 또 100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시아님. 아,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시아님 109개. 아니, 이분이 끝이 없어. 시아님, 아, 진짜 끝이 없으시네. 좋아요님, 스티커하기, 우리 뼈다귀님, 축구로 5개. 롤조리님, 서포트 가입. 시아님, 우리 18개. 시아님, 18개. 우리 시아님, 18개. 아유, 모바일이어서 매니저도 못 드리고. 시아님, 18개. 브루탈님, 축구로 5개. 감사합니다. 시아님, 18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시아님, 대박.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시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화가 난 꼬부기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카우님 감사드리고요. 어, 역시. 아, 백란님은 역시 메이플을 많이 하다보니까 센스가 있으셔. 바로 딱 들어오는거 봐. 우리 전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전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전하, 전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전하. 야, 이거 액세서리 또 어디다 박아야 되냐? 벨트 방어구잖아. 하, 인메이플 하여간 씨, 내가 방어구냐가 방어구냐 액세서리냐 물어봤지. 숄더도 방어구잖아. 하나. 아, 사기꾼들 존나 많네. 아니, 방어구잖아요 님들아. 아, 나 미치겠네. 와, 나 미치겠네. 잠깐만 사기꾼들 개많네. 자, 그럼 스공이 더 올라갑니다.
뭐야? 액세서리는 레벨 아 10이야? 방어구가 20이고? 아 그런 거야. 야, 랩 31 캔버스 바뀝니다. 아, 레벨업 하나 더 해야 돼? 뭐야? 아, 해방 열쇠 안 켰다. 좋댔다. 저기요, 캐시 얼마 남았어요? 캐시 얼마 남았습니까? 9,900원? 어, 많이 남았네. 그러면은 어, 뭐 사오시냐면 방어구 해방의 열쇠를 두 개를 사와 주시고요. 예, 방어구 두 개. 방어구 두 개랑 아, 방어구 세 개. 모자까지. 예, 방어구 세 개. 방어구 세 개. 예, 방어구 세 개. 예, 방어구 세 개. 액세서리 하나 더. 방어구 세 개, 액세서리 하나 더. 이렇게. 8,000원. 방어구 세 개, 액세서리 하나 더. 어? 패창비 안 들어왔어요? 아니, 패창비 따로 사야 돼? 잘바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장비창 안 봤어요? 패창비가 없을 리 없는데? 아, 세트는 따로 사야 돼요? 팔긴 팔아요, 장비? 장비를 팔긴 팔아요? 얘네 뭐야? 키위 소스, 아, 슈슈. 아, 슈크림빵이야? 딸기 슈슈, 망고 슈슈, 키위 슈슈, 예예. 아, 따로 사야 되는 부분이야? 아, 그래? 오케이, 일단은요. 방사막일 그거. 예, 방사막일 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사막일 좋습니다. 예, 방사막일. 예예. 자, 새로씨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시고요.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랩제가 30자라서 20을 찍어 아낄 수 있는 부분이고. 아, 좀 아쉽네. 아, 좋습니다. 예예. 아, 무기 낄 수 있다. 여러분, 무기 업그레이드. 광채 가능합니다, 형님들. 아, 광채 안 되나? 랩체 40채인가? 양키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 광채 랩체 40채네. 그지? 아, 광채 안 되네. 어. 사각나무 방패는 못 끼고. 아, 안 되고. 아, 레벨 40 찍고 광채에다 사각나무 방패 끼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새로우신 반갑습니다. 예예, 어서오시고요. 아, 잠시만요. 또 낄만한게 어? 힘 12% 캔버스화가 있는데 이게 왜 힘이 더 높을까?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힘 벨트 어딨냐? 힘 12% 목걸이 랩체 100. 아, 보자. 힘 6% 벨트 랩체 40. 요거랑 일단 하나하나씩 맞추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레벨 79 때낄 무기입니다. 공 171에 총뎀 18% 공 12% 팡이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팔라딘 육성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79 때 끼는 무기 보세요. 일단 20 깎이니까 레벨 59 때 끼는 무기가 이 정도입니다. 예예. 광이 클라스. 광채는 레벨 40 때 끼는 건데 레벨 20 때 낄 수 있으니까. 도라옴님 서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광채도 있고요. 네, 광채는 일단 냉찬보다 스공이 떨어지는 부분이네. 광채는 일단 냉찬보다 스공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야, 왜 스공이 내려와? 지금 냉찬보다 왜 스공이 내려가? 이게 왜 내려가는 거야? 더 좋은데? 아, 포람이 수공 자체가 많이 올라요? 아, 그런 거야?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예, 무기상수. 아, 맞다 무기상수가 있지. 자, 그러면은 그래, 무기상수가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잠시만요. 그러면은 자, 큐브 일단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갑에 노가다 목장갑 레전드리 띄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27 마력 25짜리입니다. 레전드리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갑니다. 고 갑니다. 5 4 3 2
원 추천합니다. 자, 추천 안 하신 분들 우리 여러분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자 12시가 지나서 추천 홍보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형님도 추천이 1254개입니다 여러분들 추천 안 하신 분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2,000분 함께하고 있는데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추천 한 번 더 가능하시니까 추천 한 번씩만 3,000개 좋습니다. 핑클립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창 아니고 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창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안 하시면은 출창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해줘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 공짜입니다. 공짜. 예?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 빠플님 우리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불타는 텐미닛을 꼭 써줘야 되니? 아 불타는 텐미닛을 꼭 써줘야 돼 얘들아? 참 안되겠다. 불타는 텐미닛 버프 간다. 얘들아 추천하기 눌러라. 불타는 텐미닛 버프 간다. 고! 얘들아 추천업 렛츠고. 자 추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 텐미닛 버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다음 기회 누르지 마라. 형님들 8,000개만 채워주세요. 6,000개 돌파 좋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쪼랩템에 큐브 돌리는 사람이 어딨니? 나밖에 없다. 나밖에. 쪼랩템에 큐브를 누가 돌리냐. 노폭에다가 응? 나니까 돌리는 거야.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타미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추천 여러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설로 나메리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6,800분 감사드리고요. 6,864개 뭐 6,900개 7,000개 여러분들 내가 레벨 20대 노법스공 3만 이상 보여줄게. 전사 캐릭으로 진짜 기대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스공 엄청 올릴 테니까 리딩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하고요. 우리 추천 8,000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구상자님 우리 팬가입 환영하고요. 우리 개소리중님 우리 스티커 한 개 우리 바야님 우리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우리 MC보레님 우리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7,600개 감사하고요. 7,660개 좋습니다. 딱 8,000개만 찍고 큐브 시작합시다. 8,000개만 갈게요. 8,000개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8,000개만 갈게요. 은크맨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갑니다. 우리 추천 여러분들 8,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마워요. 제가 제논 캐릭이 레벨 10대 스공 보셨습니까? 팔라딘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팔라딘 대박 육성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은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논 제가 스공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요게 노버프입니다. 레벨 16짜리 참고로 해방열쇠 그딴 거 안 쓴 겁니다. 노버프 33,000 보이시죠? 요게 노버프 제논이었고 풀버프 풀버프 16대 40 제논 노버프 65,000 51 제논 노버프 83,500 64 제논 노버프 10,500 10,500 80 제논 노버프 218,000 80 제논 풀버프 풀버프도 아니야. 요즘 버프가 많이 생겨서 더 높았어요. 원래 사실 더 높은 건데 옛날 캐릭이라 103만 100 제논 노버프 46만 백제논 풀버프 맥스공 120제논 풀버프 앞뒤로 맥스공 150제논 노버프 150대는 노버프 앞뒤 맥스공 팡이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팔라딘도 저렇게 해볼까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스공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부분인데 자 노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목 큐브 렛츠고 갑니다. 렛츠고 잘 떠야 되는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레전드리가 뜨거나 아니면 힘포가 높게 떠야 되고요. 일단 힘 3% 힘 2% 인티 2%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갑니다. 렛츠고 힘 3% 좋습니다. 힘포 두 줄도 괜찮아요.
와, 덱스 5% 너무하네. 야, 옵션은 좋은데 너무하네. 아, 힘퍼 가야되는 부분이야. 얘들아, 여기다 돈지랄 하지 말고 일단은 힘 4%에서 멈추고 망토에다 질러보자. 일단 두 줄 떴으니까 일단 망토에다 질러보자. 오케이? 힘 4%도 괜찮으니까 일단 망토에다 질러보자. 힘 4% 올려서 노법 수공 300 올랐다. 망토 일단 가보자. 망토 일단 멈추자.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콜. 예, 망토 가볼게. 망토. 어? 아, 존나 잘 뜨네. 씨발, 무슨 한방이 뜨냐. 미친 거 아님? 잠깐만 잠깐만, 큐브 씨발, 야, 큐브 두 세트 샀는데 뭐 다섯 개만 했더냐 두 개가? 잠시만 잠시만요, 지금 운이 존나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아, 운이 너무 좋은데 이거? 어, 스공이 더 올랐어. 잠깐만 아, 스공이 더 올랐어. 200 더 올랐어. 잠깐만. 야, 그럼 야, 이거 어디다 지르지? 아, 투구도 있다. 투구 힘 3% 한 줄이지. 어, 투구 지르자. 공 47짜리 투구인데 여기 질러볼게. 얘들아, 힘 3%인데 투구 가보자. 어, 투구 가보자. 투구 힘 두 줄 가보자. 와, 인트 5%. 야, 두 줄 잘 뜬다. 데이스 4%. 콕! 럭스 4%. 좋습니다. 힘퍼 잘 뜨네요. 어, 퍼센트 잘 떠. 인트 2%, 럭 2%. 힘 2%. 아, 힘 두 줄 떠야 되는데 이제 모자가 안 뜨네요. 덱스 3%. 고. 힘 2%. 고. 인트 2%. 이씨. 레디. 고. 점핑. 업 점핑. 덱스 3%. 시브랄. 올텐 1%. 아, 존나 안 뜨네 갑자기. 제가 큰일 났다. 잠깐만. 하하, 오른쪽 아래다 깔고 해야 되겠다. 힘이, 아, 참, 제발. 아, 진짜 두 세트 안에 떠야 돼. 올 세트 2%. 아, 제발. 아, 103 럭 2%. 덱스 3%. 레전드리 헐 좋댔다. 저런, 렛츠고! 난쟁이 우리 대결 감사합니다. 야, 레전드리! 야, 핑크빛 모자에 레전드가 떴습니다. 스티커하게 앞서드리고요. 아유, 레전드들이 떴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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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퍼 제발. 힘퍼. 아, 제발. 힘퍼. 잠시만. 타임. 아이언님왕의 선물 감사하고. 타임. 잠깐만. 아씨. 야, 레전드들이 떴는데. 아, 존나 힘퍼 존나 안 되네. 잠깐만. 저기요, 그. 아, 이렇게 되면 더 돌려야 되는 부분이잖아. 새로우신 반갑습니다. 아, 나 미치겠네. 저기, 그. 정로가. 아, 정로 이 센스 있네, 이 새끼, 그. 내 방송을 안 해, 임마. 기다려보십시오. 캐교. 저기요, 백란님, 캐충을 좀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듬님, 우리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해방 열쇠 좀만 더 맞고, 딸이, 아, 우리 딸이 아움님, 우리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SJ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SJ님, 벌써 두 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일단 여러분들, 일단 핑크빛 모자 레전드리 퍼센트 좀 띄워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예. 레전드리 떴기 때문에
심퍼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팔척 귀신님, 우리 팬가이님, SJ님 4개 선물 감사하고요. SJ님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방어구 일단은 신발에다가 딱 박아주고 신발 수공이 737 증가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수공이 왜 자꾸 내려가냐. 아 모자를 안 꼈구나. 아 일단 수공 1만 돌파 좋습니다. 수공 계속 올라갑니다. 아직 링크 스킬이랑 훈장 이런 것도 안 옮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또 깰 수 있는 게 뭐 있냐. 자 기다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일단 아 핑크빛 모자 돌려야 되는데 이거. 야 우리 SJ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SJ님 50개 선물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50개 너무 고맙습니다. 아 SJ님 너무 감사드려요. 야 우리 SJ님 50개 아 너무 고맙습니다. 모바일이시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지금 초반에 킬 수 있는 게 안드로이드도 있고요. 여러분 안드로이드 쩌는 게 엄청 비싼 거 있죠. 되게 비싼 거 있잖아. 교불 그게 그거 막 현금으로 몇십만 원 하지. 티타늄 그것도 내가 또 껴줘야 되지 않겠냐. 3레벨 30대 아유 이게 또 이게 초대방 육성하려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 잠깐만 아 보자. 슈피겔만의 목걸이 보자. 악세의 방 하나 더 써주고 방어구를 왜 두 개가 있냐? 야 방어구 왜 이렇게 많아? 나 방어구 두 개 있네? 나 어디 안 단 거 있냐? 피코 얼굴 장식 아 모자 아 얼굴 장식 아니고 벨트인데 좋댔다 진짜 망했다 캐충 돼요? 5만원 더 됨? 예스 그러면은 잠시만요 야 펫 괜히 샀다 돈 너무 많이 든다 괜찮아 그래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나 아이템 아 괜찮아 그래 일단은 5만원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캐충 하시고 뭐 사냐면요 펫장비 셋 하나씩 종류별로 펫장비 셋이랑 펫스킬 자동죽기 하나 사거리 증가 하나 사거리 증가 하나 그리고 HP랑 MP 물약 충전 한 개씩 이렇게 사다 주시고 그리고 레드큐브 일단 한 세트 이렇게 보내주세요 예, 레드큐브 한 세트 패스킬 자동 죽기 하나 사거리 증가 하나 HP MP 물약 충전 하나 패장비 셋 좋습니다 여러분 추천 우리 9000개구요 1000분만 더 눌러주시면 만개구요 우리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예, 이거 우리 타비분 건데 지금 그 매니저에 있는 우리 메이플스토리 여비제이분 건데 추천받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라이터 모양 라이터 죄송합니다 뭐 이러시길래 아무튼간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예,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추천 버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9600분 감사합니다 예 아 방어구 해방의 열쇠 하나도 사주세요 아 방어구 해방의 열쇠 한 개 요렇게 예 사주시고 아 우리 헬로시드님 우리 다섯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 좋습니다 킥백은 뭐야 아유 킥백 왔네 누구 야 킥백 뭐 줄라고 돈은 괜찮다 임마 아 나 새끼가 또 돈 줄라고 누구냐 두더지야 뭐야 이거 파편이를 150제 착용한 거네 요거는 제가 안 써요 저는 이런 거 안 쓰고 100만원짜리 무기 입깁니다 이런 거 안 씁니다 예, 좀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아, 이게 1회 교환 가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놀장강을 못 해요. 옵션은 괜찮은데. 예. 아, 이거 받아도 풀 가짜르고 팔아야 되는 부분이야. 일단은 받아야죠. 뭐 일단 받아야죠. 일단 받고 감사합니다. 쓰세요. 패창비 공격력 마력 주면서 60%. 아, 송금매에서 천사. 아유, 감사합니다. 유니크야? 무기? 그러네? 야, 그럼 퍼펙이노 쓰고 영환불 하는 게 낫겠다. 유니크면. 와, 감사합니다. 유니크를 주셨네. 공격력 치홉도 53 나쁘지 않은데. 아, 유니크구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헐.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잘 쓸게요. 아이고. 유니크를 주셨네요. 야, 팔라딘은 한 손검의 방패가 대세입니까? 아니면 두 손검이 대세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SJ님 방위 선물 감사합니다. 본방에서 지금 다 내가 보냈다 그러는데 개소리 짓거리네요. 예. SJ님 벌써 2개 감사합니다. 참 미친놈들 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 예.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 두손무기랑 보조무기? 우리 팡이 존슨 강가님 팬글 감사합니다. 보자. 낄수 있는 템들을 볼게요.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일단은, 모자의 레전드를 띄운 부분이니까. 자, 모자에 한번, 여러분들 모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브로 이어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시면 돼요, 백남님. 우리 잘바님, 우리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백남님, 이렇게 사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사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정럭이라니, 왜? 정럭아, 그래, 캐충하는 동안 우리 정럭이 드립 좀 볼게요. 그리고 남은 돈 말씀해 주세요, 백나님. 아, 사거리 증가 없어요? 시야 증가인가? 뭐 아무튼 그 있는데 사거리 증가 그 있잖아요. 아이템 줍는 거 증가하는 거. 뿌앙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록이 한번 보자. 그래, 왜? 예능인의 꿈이 방송에 자신이 망가지더라도 웃기는 거겠죠. 그렇지. 제 꿈은 방송에서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자연스럽게 녹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초대는 기다리겠습니다. 미친 새끼인가 이거? 야, 녹화했어 임마. 정로가 녹화 중이야. 뭔 소리야?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 다시 들어볼게요. 정로가 한번 해봐. 정로기가 뭐 드립을 한다는데? 형님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애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존나 노잼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예. 벅지야 교환해. 예, 이동 반경 맞습니다. 벅치야, 왜? 아. 그래, 왜? 아우, 달콤한 우유님, 3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가 말실수를 했네요. 얜또뭔 개소리냐? 벅치야. 사이코 새끼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니 지금? 뭔 개소리야, 얘는? 좀더 김숙희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일, 미친 새끼, 아이씨. 야, 인마, 성들이 치지 마. 지금 초딩들이 많아, 인마, 내 방송에. 개노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또 퀵백 왔네. 캐충 다 되면 말씀해. 아, 남은 금액 좀 적어주시고요. 네, 다 되면 말씀해주세요. 뭐야, 볼빈 슈트? 저기요, 이거 안 써요. 일단 뭐 주시는 건 받겠는데, 저는 루타베이스 150제 두기끼입니다. 형님, 요즘 저런 템을 누가 씁니까? 새로시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힘이 높은 건 아는데, 예, 저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블랙핀 슈트 얘기에 나와서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팡이님 블랙핀 슈트는 랩체가 낮아서 좋아요 그러시는데, 자, 또 내가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공개 안 할라 했는데, 팡이 클라스를 무시하네. 기다려봐. 내가 블랙핀 슈트가 랩체가 낮기 때문에 쓰긴 쓸 건데, 또 이거 보여주면 여러 또 피똥 삽니다. 씨. 아유, 보여줄게. 불빈 슈트 쓰면 좋지. 랩체는 낮으니까 초랩 때 쓸 수 있으니까 보여줄게요. 저런 불빈 슈트 안 씁니다, 형님들. 여기 힘 포템 더 있네. 힘 27% 장갑, 힘 24% 망토. 내가 진짜, 어? 여기 없냐 왜? 얘들아, 내 불빈 슈트 어디갔냐? 야, 나 불빈 슈트 사라졌어 씨바. 잠깐만, 헐, 야, 잠깐, 여기 있었는데? 아, 초보자 캐릭이 있나? 창고에 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아, 창고에 없어요. 기다려봐.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초보자 캐릭이 있나봐. 어, 초보자 캐릭 보여줄게요.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진 안 보여줄라 했는데, 스니망이 선물 감사합니다. 잘 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초특급 플러스. 와, 아직 안 옮긴 거 졸라 많아. 아, 나 이런 거 다 옮기려면 또, 가위값 봐라, 씨. 여제 무기랑 이런 거 다 옮겨야 되는데. 여깄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 놀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짠! 팡이 클라스, 임마! 팡이 클라스, 임마! 그런 불빈 슈트는 안 쓰, 임마, 새끼야. 직접, 내가 직접 만든 거, 임마. 스리만기 선물 감사합니다. 메이리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팡이 클라스, 임마, 새끼야. 불빈 슈트, 임마, 새끼야. 기본 아니냐, 이런 거 쓰는 거. 기본이지, 기본. 이제 안 놀란다고? 너무 당연하다고? 안 돼, 임마. 당연하게 여기지 마, 이 새끼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임마!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놀래야지. 기다려봐. 새로이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이거 슈겔목도 옮겨야 되네. 아, 생각해보니까 옮길 거 존나 많다. 카투에다가 오래팀 다 옮겨야 됩니다. 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LFA 광이 있죠? 요거 모든 직업이 착용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 초보자밖에 안 되나? 모르겠다. 뭐 착용되면 저거 쓰고, 뭐 안 되면은 뭐 다른 거 쓰고. 페어리 피코는 못 옮기네. 아쉽다. 네, 못 옮겨요. 아란 캐릭이랑. 예, 아란이랑 옮길 수가 없고요. 예,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이거 풀가가 몇 개가 필요한 부분이냐? 카르마 두 개. 카르마 두 개, 카르마 세 개, 풀가 하나? 와, 캐릭터 하나 키우기 돈 존나 많이 든다, 진짜. 솔직히 저는 넥슨한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정말. 부캐릭으로 자기 아이템을 옮겨서 쓸 때는, 왜냐면은 맨날 신직업 나오고 하는데 부캐릭으로 템 옮길 때 가위값 졸라 많이 들잖아. 부캐릭으로 옮길 때는 부캐릭으로 옮기는 그 캐시템 저렴한 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맨날 풀가값만 몇십만원 들고 하니까. 아, 자투는 옮길 필요 없나? 왜요? 왜요?
아, 핑빈 모자가 더 좋지? 아, 핑빈 모자 힘퍼 띄우면은. 아, 그러네. 우리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은. 아, 지금 캐충이 한동안 찼으니까. 뭐, 지금 급하게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저거는 지금 급하지가 않아. 랩체가 높은 거니까 나중에 옮기고. 자, 팔라딘 들어가서 큐브 한번 질러볼게요. 자, 핑빈 모자 큐브 가봅시다. 우리 크리커림, 우리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나중에 내가 방송 안할때 할게. 뭐하러 풀가 자르는 것까지 방송하냐. 귀찮게, 그죠? 예, 나중에 옮겨 놓을게요. 제가 육성하기, 아마 금요일 저녁에 육성할 것 같은데? 예. 이 메이플 BJ가 원래 돈을 좀 많이 써요. 예. 이게 너무, 솔직히 메이플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래저래 조그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백나님, 채널 어디에요? 아이디도 말씀해주세요. 메아리님 두개한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추천 만개 돌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메이리님께서 119개 감사합니다. 아유, 메이리님,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우리 119개 감사합니다. 우리 메이리님, 우리 119개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메이리님,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메이리님, 우리 또 119개를. 아유, 고맙습니다. 시아님, 우리 3개 감사하고요. 아이고, 메이리님, 우리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시아님, 오늘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매자님께서 우리 100개로 통근, 통큰 팬 가입? 파탈하세요, 충전님? 아, 우리 매자님께서 우리 100개로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우리 100개로 통큰 팬가입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매자님 우리 100개로 통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와, 7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팅버그를 하도 당하니까 이제 팅버그 피하는 무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쵸? 옛날이랑 틀리죠? 옛날엔 팅버그 절대로 못 피했는데 메이플 못하겠다 그랬는데 팅버그를 피하면서 메이플을 하는 이 열기와 끈기와 정성. 그러니까 추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전함. 아. 저기요, 귀신님, 장비 패드 아까 샀잖아요. 펑크 프리카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좋댔다. 아, 괜찮아요. 팔면 돼요. 이따 팔죠 뭐. 그래, 매수로 팔면 되고. 아,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요. 욕하시면 블랙입니다. 매니저분들 욕하지 마세요. 항상 고생하시는데. 팔면 되지, 매수로. 에이, 미쳐버리겠다. 우리 서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메이리님, 우리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미쳐버리겠다. 원래 다른 거. 어쩐지 5만원이 엄청 남을 텐데 이상하더라, 씨. 메아리님 두개 감사합니다. 메아리님 한개 선물 감사하고요.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내가 진짜. 아, 개멘붕.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부들부들. 네, 5만원. 좋댔다. 좋댔다. 미치겠다. 괜찮아, 패세트 그냥 비율 맞춰서 팔면 되지. 좋댔다. 저런 실수를 하시다니. 좋댔다. 올 스탯 2% 갑니다. 자, 지금부터 큐브 한 세트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5, 4, 3, 2, 1, 갑니다. 화장실 갑니다. 쉬마레워요.
아, 죄송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심하려워서 갔다 왔어요. 예, 예. 물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예. 팡이님 생각지도 않게 터지네요 그러는데 우리 달콤한 우유님 4더하기 4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사람님 초콜릿 5개 감사하고요. 피닉스님 서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진짜 갑니다. 갑니다. 렛츠고.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와 6% 뜨네. 이거 10%는 뛰어야 돼. 세번째 갑니다. 천사분 하지마라. 매니저분들이 아니네. 왜 5%? 존나 인터가 왜 나와? 장난하나 씨. 넌 6% 됐어. 3% 아 인터가 안 나와. 끝! 아 힘 6% 인터 6% 아 미쳐버렸어. 갑니다. 두 줄은 뛰어야 됩니다. 럭 3% 아씨 좋댔다. 이거 어떡하냐 얘들아. 자 큐브 몇개 남았냐. 힘 8% 떴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쓸까. 아 미치겠네. 잠시만 아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이거 얘들아 이거 써야되는 부분이야? 힘 8% 떴는데 아 큐브 4개 남았네. 8351 아, 자, 고민되네, 아. 어떻게 할까? 새로씨 반갑습니다. 쪼립템인데, 그냥 쓸까? 아유, 전화, 어서오세요, 전화. 아이고, 전화 오셨다, 여러분들. 전화, 어서오십시오, 전화. 에, 그, 어떻게 할까? 아, 힘 10%는 뜨면 좋은데, 아, 월세탯이 떴네. 더 할까, 그냥? 그래, 클래스 보여줘? 그래, 레전드들이 떴는데, 돌릴까? 가자, 그래, 클래스 있잖아, 팡이 클래스. 힘 6% 좋습니다, 예, 예. 클래스! 쪼로, 렛츠고! 갑니다! 팡이 클래스 추천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퍼세줘요. 좋댔다 씨. 이게 팡이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아 조작이라 그러시는데 나 야 임마 뭔 조작이야 임마. 랜덤이지 이 새끼야. 여러분 쩔지 않습니까? 힘 12% 아 좋댔다. 야 우리 매자님께서 우리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매자님 우리 50개 고마워요. 루이님께 매자님 우리 50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바로 팡이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새로씨 반갑습니다. 네
힘 12%. 캬, 달빛 야수님께서 팬가의 미유일련님 우리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월에서도 은월에서도 써야죠. 예, 은월도 보여드릴 겁니다. 예. 대기상태님 우리 21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21개 팬가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더 돌리면 미친놈이에요. 괜히 더 돌렸다가 10만원 깨진다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선미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야, 좋다. 좋다. 김선미님 한 개 감사하고요. 수공 1677로 나와있죠. 일단 좋아졌는데 우리 김선미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일단은 수공이 지금 제가 낮은 이유가 아직 링크 같은 걸 안 옮겼기 때문에, 형님들 링크 같은 거 안 옮겼기 때문에 그렇구요. 링크 한번 옮겨볼까요? 링크 옮기고 어차피 제가 오늘 생방하고 내일 오늘 생방 저녁에 하고 내일 아마 팔라딘 육성을 아마 금요일날 시작할 것 같아요. 금요일 또는 토요일인데 웬만하면 금요일로 하는 걸로 할 건데 링크 한번 옮겨볼까요? 벨트기라고? 벨트 랩처 40제야. 못껴. 나 링크만 옮겨서 스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볼까? 우리 연왕님 우리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퀵배송 도착. 좋습니다. 예. 자, 퀵배 한번 볼게요. 이건 뭐야? 레인보우 매직. 1시간 동안 물공 증가.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 신기한 버프를 줬네. 버프인데 이거 뭐 교환되는 버프네? 교환을 달라뇨? 솔세님, 레큐비에 지금 바를 만한 게 지금 없는데 솔직히 맘 같으면은 장갑이랑 망토도 레전드리를 띄워버리고 싶은데 너무 돈지랄이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레전드리 띄운다고 해서 스공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쪼랩이기 때문에, 쪼랩 캐릭이라 스공 이거 두 개 레전드리 띄우고 힘퍼 띄워봤자 올라가는 스공이 한천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좀 이게 좀 돈지랄이거든. 레전드리 띄우기 힘들어. 모자는 좀 운 좋게 레전드리가 떴는데 이거 망토 030 망토랑 마 30 망토 장갑도 027 막 이런 거 있는데 레전드리 띄우기 또 애매한 부분이라서. 예, 일단은 이거 레전드리 띄우는 거는 일단은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일단은 수공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나 페어리 피코도 있고요. 페어리 피코랑 여기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앞으로. 아, 파프 이거 남은 거 돌려보자고? 두 개? 레전드리 뜨겠냐 임마씨. 뭐 조작이지 그러면 이 새끼야. 류니크 레전드리 안 뜹니다. 기대했다. 안 뜨네. 기대했다. 예예. 반지 하나 모르고 실수로 안 옮겼습니다. 이따가 옮길 겁니다. 어리복수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기대했는데 이거 됐으면 진짜 방송 대박인데 진짜. 안 됐네. 예예예. 예, 예. 기대했는데 그랬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새로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뿅! 16채널! 민간조사관방. 민간조사관방이 무슨 뜻이냐 얘들아. 아, 레인보우 매직. 어우 감사합니다. 야 또 육성하라고 또 이런 걸 주네. 허헛.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핫 예헤 허헛. 아, 오케이. 하이퍼랑 중첩이 된대. 기다려봐요. 자, 퀵백 하나 더 왔네. 여러분들 페어리 피코 사러 갑시다. 오케이? 페어리 피코 사러 갑시다.
캠프님. 아이고 1억이나 하하. 감사합니다. 하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하 1억. 하하. 방패 옵션 공개하라고? 하하. 총댐 9% 마력 6% 방무 15% 방패? 뭐야 이건? 근데 랩체 90젠데 뭐 레벨 90대 뭐 레벨 70대 잠깐 쓰기 쓸만할 거야. 아이고 아이 괜찮은데. 아이고 그 펫 세트가 21,000원이죠 그럼 세트 팔면은 5억 정도 될 건데 그거 팔아야 돼요. 일단 메소로라도 바꿔놔야겠다. 아이, 너무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아유 이거 괜찮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사오셨네. 에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아유 고마워요. 아이고 어 패꼈네요. 얘네가 날개를 달았어. 날개를 달았고 자 일단 여러분들 링크 스킬을 좀 옮겨볼게요. 링크 스킬 옮기고 페어리 피코 돈 옮기고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비숍 아이템을 옮길 건 아니니까 어차피 비숍은 계속 키울 거예요. 뭐 키울 거예요 틈틈이. 아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우리 서류씨 반갑습니다. 자 보자. 링크 옮기기 뭐 있냐. 캐슈 나 캐논 슈터부터. 팡이님 방송 재밌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난 재밌는 거 솔직히 모르겠는데 난 내 방송 보면 별로 안 웃겨. 링크 전수 대상 우리 제이유님 우리 향기 소멸 감사합니다. 자 디나팡이 딱 주고요. 자 일단은 캐슈 링크 옮겼고요. 보자. 자 기운판 경험 10% 아 비숍 아 괜찮아 뭐 경험치 10% 그냥 옮겨놓자. 귀찮다. 비숍은 천천히 레벨업 할거니까. 좋습니다. 링크 스킬이 뭔가요? 다른 캐릭터들 기본 스킬인데요 그거를 전수할 수가 있어요. 레벨 70 이상이면은 120 찍으면은 2차 링크를 전수할 수 있고요. 자 데몬 보공 옮깁시다. 좋습니다. 예예 링크 전수 대상 디나팡 좋습니다. 자 링크 하나씩만 옮길게요. 일단 링크 옮기고 수공 잠깐만 볼게요. 아직 팩공작 이런 것도 안 했고 페어리 피코도 안 꼈기 때문에 아마 수공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자 팬텀 들어가고 아 캐논팡으로 옮기면 안 되고 그브팡으로 옮겨야 돼? 아 그러네. 그브팡이 레벨이 높잖아. 아 깜빡했다. 디나팡이 무슨 뜻이에요? 팔라딘 하는 팡이 약자입니다. 저는 홈페이지 접속 안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막아놨습니다. 해킹 때문에 미아일 홈페이지 짱깨도 접속 못해요. 준혁스님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저는 야동도 안봅니다. 해킹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이거 원래 미아일이 랭커가 1위였어요. 1위였는데 만렙이 풀려버려가지고 전섭 랭킹 1위였던 캐릭인데.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미 랩 낮은 캐논 슈터로 링크를 옮겼기 때문에 그 부팡으로 못 옮기죠. 가능하나?
새로치 받았습니다. 예. 스폰서 비아바로는 블랙입니다. 이 새끼들이. 과장님이 원래 야동용 컴퓨터를 따로, 과장님 계시잖아, 매니저에. 준 CSM 과장님이 야동용 컴퓨터를 따로 제공을 하려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본다고. 그분이 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아, 급우팡으로 옮길 수 있어요? 가능해요? 나 급우팡 들어가 볼게요. 원래 라벤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분이 만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캠 매니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안 되잖아, 씨. 좋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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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망했다. 존망. 괜찮아. 내일 옮기면 돼. 내일 옮기자. 여러분들! 그 오늘 저녁에 생방할 때 12시 지나면 여러분 말씀 좀 해주세요. 급우팡 옮기라고. 알겠죠? 말씀 꼭 해주셔야 돼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은 판매 안 합니다. 디나팡 컴퓨터 제거 사세요. 예, 제거 컴퓨터 되게 좋아요. 일단은 용량은 3TB고요 i7 3770 CPU 인텔 코어 그리고 램 16기가 예, 용량 3TB 뭐 이런거 사시면은 예, 굉장히 비쌀겁니다. 예. 중박 배웠으님 우리 세계선물 감사합니다. 3TB 원래 그런건 3TB짜리 원래 안파는데 내가 따로 신청한거예요. 예, 그 녹방이 많으니까 3TB로 해달라 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3TB는 3TB 방송하시는 분들도 3TB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졸라 많아요 진짜. 절대로 안 끝나요. 예예예. 예. 링크 야 하드디스크 비싸. 야 하드 무시하네. 컴퓨터 부품 중에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이런게 비싸요. 제일 비싼 부품들 아니야. 하드 비싸요. 무시하면 안돼요. 그 외장하드 같은거 파는거 보셨죠? 가격 좀 돼. 그래 CPU가 제일 비싸지. 야 CPU i7이 얼마냐? 비싸지 않나? 흑기팡 옮겼고 소슈 하드도 비싸지. 3테라로 하면은 꽤 가격 나올걸?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피니투라 페투치야. 네 여러분 i7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방송해야 되니까 높은 걸 산건데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아니라면은 i7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i5도 진짜 좋은 거예요. 네. 다 풀로 돌아가요, i5도. 근데 방송하면은 CPU를 잡아먹기 때문에 방송하시는 분들은 i7은 쓰는 게 좋긴 하죠. 예, 아무래도 좋은 거 쓰는 게 낫죠. 이거는 뭐였냐? 디나팡 데미지 10% 증가. 이게 스공이 10% 증가구나. 여러분 스공 오늘 공개한 게 다가 아닙니다. 점점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거의 다 옮긴 것 같은데. 아 제노팡 올테퍼 옮겨야지. 네 예전에 이거 방송 안 가리고 2차 비밀번호 쓰다가 공개가 돼가지고 좆할 뻔했잖아. 내가 1차랑 2차랑 비번이 같아.
자, 이거 옮기고 페어리 피코 사하겠습니다. 페어리 피코까지 껴주고 스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봅시다. 좋습니다. 페어리 피코까지 한번 껴보자고요. 여러분, 윈드브레이커가 뭐 오르죠? 윈드브레이커. 아, 내성? 아, 내성은 지금 필요 없어. 나중에 키우자. 제로는 뭐지? 방무 데미지? 아, 제로를 만렙을 찍었어야 됐네. 방무랑 경험치.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제논 캐릭이 조금 약하게 나온 이유가 있었어. 링크 스킬이 하나도 없었잖아. 다 다른 데에 막아가지고. 자, 제로까지 옮겼고. 비숍 다 옮겼죠? 다 옮겼죠? 좋습니다. 자, 부캐릭, 돈 있는 캐릭으로 들어갈게요. 팅버그 슈벨럼으로 페어리 피코 하나 사야돼. 저희 돈 좀 옮겨주실 분. 예, 빠르게 좀. 우리 신용 좋으신 우리 매니저님들이나 뭐 아니면 또 신용 좋으신 분만. 예예. 예. 빨리. 캐릭터 카드는 전부 다 했어요. 좋게. 1.5배 쿠폰도 옮기고. 어, 정러가 돈 좀 옮겨줘. 아, 그래, 고맙다, 정러가. 12억 2600만원. 수수료 한 1억 가까이 빠지겠다. 와, 씨. 이거가 몇 개월이야? 아, 3개월짜리. 3개월, 6개월. 6개월 9억 5천. 6개월이 낫지, 얘들아. 이거 춤출게요. 4-1 춤출게요. 요게 3개월짜리만 할까요? 아, 어차피 나중에 안 키우긴 하는데, 팔라딘을. 4-1 춤출게요. 어떻게 할까? 그냥 8억 2천짜리 살까? 그래, 그게 낫겠지? 8-2 샘뚠. 8-1 각종 장사. 4-1 춤출게요. 그러니까 은얼도 키워야 되니까. 매도우 개소주님 우리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정로가 미던으로 와라. 아, 팅버그 때문에 그러니까. 업자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역광광님 우리 스티커 한 개 감사드리고요. 킥배 또 왔네? 킥배 누구? 아, 또, 아, 어떤 분이 또 돈 주시려고. 아유, 또, 여러분 킥배로 막 돈을 주시는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삼태님, 헐. 이분 아까 1억 주신 분 아니야. 하하! 레벨 10대 끼는 거미, 아, 모루로 라이오나트. 삼태님, 아유, 1억, 2억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라이오나트.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